하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자, 요즘에 리얼리뷰어인 제가 이것저것 과장 광고, 과대 광고가 있나 찾아보고 사용을 해보고 하던 와중에 이번에는 쉬어가는 순서로 재미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고 장난감 SNS 광고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한번 모아왔습니다. 짜잔! 여기에 있는 제품들이 과연 가지고 노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을지 지금부터 JJ의 리얼리뷰 시작합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자, 굉장히 광고를 봤을 때는 이 세 장난감 모두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 첫 번째 장난감 한번 가지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밍 레이서 RC카. 저게 진짜로 된다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벽에서 그냥 엥 갔다가 막 돌아서 우웅 갔다가 막 돌아서 우웅 갔다가 막 애기가 막 이러고 가지고 노는 그런 광고를 봤는데 근데 애기가 가지고 노는 광고를 봤는데 14세 이상? 일단 가격 같은 경우에는 38,000원이었고요. 구성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무선 조종 스틱, 자동차를 충전하는 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뒤쪽에 단자가 있는데 이렇게 꼽아서 충전을 할 수 있는 형식의 그런 장난감이고요. 배터리가 따로 들어가지 않아서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는 배터리가 또 들어가. AA 사이즈 건전지 3개를 집어 넣어야 합니다. 일단 원리가 어떤 원리인가 보니까 밑에 보시면요 흡착판같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잘 보면은 틈새 펜이 보여요. 그리고 밑에가 거의 일자 평면이거든요. 옆에 막 천때기같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또 붙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공기로 압착을 시켜서 벽에다 붙여버리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과학적인 장난감이 아닌가. 자, 그리고 RC카의 이쪽에 온오프 버튼이 있어서 버튼을 딱 올리면은 안 되잖아. 뭐지? 오! 된다. 아, 움직이면 되는구나. 후진! 전진! 어이씨! 그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긴 하네요. 요쪽으로 한번 꺾어볼게요. 응? 제가 조종을 잘 못하는 걸로. 미세하게 잘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뭔가 지맘대로 좀 꺾이고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분명 일자로 하고 있는데. 방향이 보니까 여기 있는 바퀴들은 폼이에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기 고무 패킹으로 감싸져 있는 여기랑 여기 두 개가 어떤 바퀴가 움직이냐에 따라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밀한 그런 조정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거를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재미로 가지고 놀기만을 위해서 샀다 그러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스위치를 보시면은 이게 2단계가 아니고 3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플로어 바닥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월 쪽으로 빡 당겨 볼게요. 되게 시끄럽게 막 앵앵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를 켜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서처럼 정말 벽에 붙을지! 붙었어! 자, 그 상태로 움직여! 오! 야! 대신이 앞으로, 뒤로, 옆으로 돌아, 위로 올라가, 자, 클라이밍 RC카 광고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광고대로 됩니다. 광고 인정. 어린아이들 정말 좋아할 것 같고 저도 가지고 놀면서 굉장히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는 게 장난감을 사주시는 부모님들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 장난감을 가지고 제발 저기서 혼자 조용히 놀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잠깐 누워서 쉬려고. 근데 누워서 쉬고 있는데 저 옆에서 이제 앞으로 가! 돌아! 자, 요런 소음들이 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좀 집어치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음이 어느 정도냐면은 전기 청소기 있잖아요. 그 정도 소음이 나기 때문에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에이! 나는 벽에다가 하지 않을 거야! 에이! 예잇! 예잇! 에잇! 가라! 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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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천장에서 가지고 놀고 돌아! 방금처럼 머리에 띵 하고 문에도 딱 이렇게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벽에서만 그냥 안전하게 가지고 논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14세보다는 조금 어리더라도 가지고 놀아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재밌는 장난감이고 저도 종종 재밌게 가지고 놀 것 같습니다. 신박하네요. 좋아요. 돌아라 앞으로 가라 위로 올라가라 You what?
지금 한 10분 정도 가지고 놀았는데 일단은 배터리가 아직까지는 쌩쌩하거든요. 차가 한번 만충을 하는 데는 한 20분에서 4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다음에 이게 충전을 바로 하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10분 후에 충전을 하래요. 이 안에 이제 열을 식힐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조금 뒀다가 또 충전하고 이러면서 효율적으로 가지고 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RC카만으로 바닥에서만 가지고 놀 때는 꽤나 오래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제품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름하여 하늘을 나는 팽이 드론, 하늘을 나는 피젯 스피너 플라이 노바입니다. 짜란. 일단 구성품은 본체, 설명서, 충전잭. 그리고 충전잭은 따로 이렇게 안 들어있어도 이게 5핀 케이블이거든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충전 한번 할 때 한 15분 정도가 걸리고요. 작동 시간은 7분에서 10분 정도. 그러니까 충전 시간 15분이면은 맥시멈으로 했을 때 10분 정도까지밖에 가지고 놀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기는 하네요.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사용 연령은 14세 이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 조그맣게 온오프 버튼이 있어요. 여기 옆에 업이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위쪽이고요. 자, 그리고 옆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켜주면 반짝반짝 LED 불빛이 들어옵니다. 얘를 이제 돌려주면은 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놓게 되면은 공중부양! 헛! 설명서를 잘 읽자 라는 말이 여기서 있는 겁니다. 수평으로 던지면 수평으로 날아가고 앞쪽을 세워서 던지면 일정 거리 비행 후 돌아오게 됩니다. 기울인 각도와 던지는 힘을 조절하여 비행 방향을 스스로 익히십시오. 앞쪽을 아래로 기울여 밀듯이 던지면 직진으로 비행합니다. 두 명이 서로 주고받는 연습을 하십시오. 광고에서 보면은 진짜로 뭐 공중에 떠있는 물체를 주고 받고 던졌다 받았다 막 이렇게 엄청나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구사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광고처럼 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연습이 필요한 장난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기울여서 놓으면은 갔다가 온대요. 해볼게요. 갔다 오긴 한다. 근데 좀 무섭다. 다시 놓듯이 하면은 돌아와. 놓듯이 하면은 돌아. 다루기 쉬운 장난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자, 다시 좀 세게 해볼게요. 놓고 아! 방금 거 그럴싸하지 않았어? 놓고 아! 근데 이게 배터리가 다 나갔어 벌써. 광고 속에서는 간단해 보이는 장난감처럼 보였으나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저희 어렸을 때 뭐 가지고 놀았습니까? 요요 가지고 놀았고 척척이 이런 거 가지고 놀지 않았습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가지고 놀기 좀 애매하지만 어느 정도 장난감에 대해서 손에 익고 숙달이 돼야지 좀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연습형 장난감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도 연습이 좀 필요하다. 이게 사실 안에 날개가 막 돌고 있는데 아무리 쉴드를 다 해놨다고 해도 그냥 손으로 잡기는 괜히 무서운 게 사실 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그만한 선풍기인데, 그리고 날개도 손에 닿아도 그렇게 아프지는 않겠죠. 근데 no. 괜히 무서운 거? 제가 괜히 쫄은 거예요 지금. 일단은 충전을 해서 밖에서 한번 가지고 놀고 한번 이 리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혼자서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겁 안 먹고 다시 가자! 헛! 다시 한번 헛! 생각보다 던져서 받고 던져서 받고 하는 이 과정이 어렵긴 한데 연습을 통해서 커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막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탄성이 있는 플라스틱이라서 쉽게 부서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얘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던지면 일자로 날아간다 그러거든요. 촬영 도와주러 동생 와 있으니까 던지고 받고 하면서 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선으로 내려서 던지면 일자로 날아가는데 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예. 아 근데 이게 충전을 한번 했을 때 그 잠깐 사용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재미있긴 하고 신박한 장난감인 것 같긴 합니다. 배터리 끝났어. 갔어?
네, 오늘 세 번째로 리뷰를 해볼 장난감은 바로 오리지널 미니 벽돌 벽난로 앤 보관함 세트. 가격 같은 경우에 29,900원이고요. 제가 이걸 SNS 광고를 통해서 보고 샀는데 이거는 미니어처. 조용조용하게 막 집중하면서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한 벽돌을 쌓아가지고 막 벽난로를 만들어갖고 거기다 막 불도 떼고 광고에서는 운치 있어 보이고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자 일단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짜라라. 뭐가 되게 푸짐하게 많이 들어있는데 원래 세트의 구성은 뭐 생강도어가 있겠고요. 이렇게 벽돌들 만들 때 사용하는 장갑, 목공, 풀, 스포이드도 있고 긁는 건가 봐요. 이런 것도 있고 기계 가루, 이게 시멘트 이런 건가? 초가 조금 남아 들어있고요. 그냥 파츠들이 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요것도 같이 샀어요. 시멘트 벽돌 미니어처. 되게 정교하게 진짜 돌이야 보면은. 그래서 추가해서 얘네가 19,800원, 접착제 키트도 추가를 한 건데 1,900원. 얘네들은 벽난로를 만들 건데 나무를 떼줘야지 조금 이제 그림이 나올 것 같아갖고 나무장작까지. 이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권장 연령은 따로 없고요. 인터넷에 사용 설명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성인이 아닌 사용자의 경우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와 함께 이거를 만들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보면은 리얼브릭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업로드된 영상들 중에서 이거 만들기 영상이 있더라고요. 리얼브릭 유튜브 채널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져보고 다뤄보면은 어떤 소소한 또 재미가 있을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조립 전용 목공 풀 만들기. 이게 시멘트라고 합니다. 시멘트. 시멘트를 여기다가 탈탈탈탈 부어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물을 6mm 정도 넣으래요. 자 2mm씩 3번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목공 풀을 섞는데 충분히 가득 담길 만큼 넣어주래요. 그래서 잘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갑은 참고로 아우 씨 스몰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서 제 손이 움직이기가 좀 힘들어요. 얍. 이게 제일 귀찮은 작업일 것 같고 다음부터는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오케이 이제 찐득찐득하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목공풀을 얇게 발라주래요. 바닥에다가 시멘트 칠하는 기분이야. 이렇게. 자 이제 위에다가 벽돌을 깔아야 돼. 근데 이 벽돌이 보면은 아 귀여워. 아 진짜 벽돌처럼 생겼어요. 자 미니어처의 세계에 발을 디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디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벽돌을 쌓고 또 조그만한 걸 이렇게. 재밌어. 이제 레고 조립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 이렇게 1층을 일단 쌓았습니다. 여기다 계속 쌓아가지고 메인 난로 화로가 될 부분이에요. 건물 쌓듯이 한 줄 한 줄 만들어서 올리는 거. 이 조립을 하는 거랑 생각을 좀 비우기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지금 2단 쌓아 올려졌고 뒤쪽 보면 이렇게. 그거 개 진짜 귀엽다. 이거 만들기 유튜버를 할 걸 그랬나 이거. 나 이거 좋은데? 감성, 감성이 있어. 감성이. 자 요걸 쌓아 올리고 점점 모양새가 갖춰지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네. 뭐 금방 하겠어? 생각보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쉽진 않아. 난이도가 아주 살짝은 있어. 근데 누구나 조금만 해보면 만들 수 있을 정도? 나같이 기술 없는 사람도 할 수는 있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완성이 됐거든요. 밖으로 보면 이렇게. 자, 계속해서 쌓아 올리겠습니다. 이제 굴뚝이 올라가는 순간 얘는 정말 멋있어지는 거죠. 자, 이제 쌓는 게 이제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왜냐? 쌓는 벽돌의 양이 적었으니까. 오케이. 자 벽난로는 이렇게 완성이 일단은 됐고요. 얘는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런 비슷한 과정을 장작 보관함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퍼즐 맞추는 것 같아. A few moments later. 6단을 만들려고 지금 이제 2단을 쌓았는데 이걸 3번을 더. 처음에는 굉장히 새록새록하고 재밌고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지금은 살짝 이제 지금 피곤해오고 있어. 약간 레고 만드는 기분? 레고는 이제 딸깍딸깍 끼워서 만드는데 얘는 본드까지 써야 돼서 더 귀찮은 그런 느낌인데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힘들어 죽겠네. 어르신들이 김장 담그는 게 이 느낌일까? 한참 지난 후 아기 돼지 삼형제가 쌓은 벽돌집.
이거 장작이라기보다는 그냥 나뭇가지 그냥 잘라다 놨어. 참 디테일의 끝이다 이거. 집안에서 이거를 진짜로 불을 피우면은 그림이야 예쁘겠지만 연기도 많이 나고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치 있게 자 이렇게 3시간에 걸쳐서 미니어처 미니 벽돌 벽난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리얼 리뷰에서 SNS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장난감들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평상시에 이 제품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얼마나 광고랑 비슷하게 되느냐 뭐 이런 거를 중점으로 항상 리뷰를 진행을 하곤 했었는데 오늘은 비교적 장난감이다 보니까 사실 뭐 크게 막 위험성이 있거나 가지고 놀기 어렵고 가구처럼 되지 않고 이런 것들도 없었던 것 같고 굉장히 저도 쉬어가는 순서로 즐거웠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저 장난감 내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선물을 했을 때 되게 좋아하겠다 하고 결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고 재미난 제품들을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게.